이제 셀프하고 관련되고, 이제 조금 이제 복합적인 기능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쪽에 브레인. 자, 예. 자, 빨리 합니다. 이쪽 미스입니다. 잘 잡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 전체가 140억 개의 뉴런이요. 그럼 이거 몇 개겠어요? 따라서 한 10억 개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납니다. 10억 개의 뉴런. 네. 그리고 저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쪽이 감각의 센터입니다. 예, 약 하는 거 이쪽에 지금 하이웨이가, 예, 예, 최근에 난 논문에 이쪽에 신경로를 지금부터 그립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게, 예. 자, 어느 도시로 가는가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가는 도시가 이렇게 갑니다. 이러면 이쪽이 몇 번이냐 하면 7번 영역입니다. 7번. 예. 예, 7번. 7번 영역이고 이쪽 이름이 뭐냐 하면 프리큐니였습니다. 하이웨이입니다. 신경섬유 다발입니다. 이건 좀 따라오세요. 두 번째, 자, 이쪽에서 들어가느냐 하면 위로 올라가요. 상당히 위로 올라가갖고 이쯤에 시냅스하고 요쯤 가고 요렇게 가요. 이게 9번이고 번호는 내가 바꿔줄게. 자, 요 번호 적게 됐습니다. 이게 9번이고 이게 46번이에요. 어라, 46번이 뭐냐 주석 한번 보세요. 대척 전전두엽입니다. 예. 자, 조금 따라오세요. 예. 그 다음에 요 격까지 6번쯤에서 격까지 하나 나요. 격까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이 조금 밑으로 하고 더 멀리 가요. 그럼 이게 47번 오비탈 자 이랬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요. 이게 얼마냐면 45번이요. 저쪽에 확인하세요. 저쪽에다 45번이고 이쪽 가갖고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44번. 두 개 합치면 브로카 영역이 돼요. 일로 가요. 그 다음 여기서 격까지가 이건 또 까맣게 그릴게요. 여기서 격까지가 요렇게 나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포스트리오 수파라 마지날 자이러스로 가요. 자, 좀 어렵습니다. 회로 다 모르면 못 따라와요. 다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지가 지금 가지 세 개를 그렸습니다. 하이웨이가 세 개입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가 어디로 나왔냐 하면 이렇게 와서 일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서 이쪽은 8번이고 이쪽은 6번으로 가요. 예. 하이웨이 이름 다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이웨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쭉, 예, 논문에는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이 하이웨이를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하이웨이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는, 여기서 왔다가 쭉 밑으로 갔다가 이걸 따라갖고 이렇게 가요. 요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건 쿼다트로 가요. CAUDAT. 쿼다트로 가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섯 개. 여섯 번째 하이웨이를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미디알 템포럴 로브로 가갖고 임페리얼 템포럴 로브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미디알 템포로 자이러스, 임페리오 템포로 자이러스로 가요. 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하이웨이는 어디냐 하면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가면 바로 19번 에어리어요. 이게 뭐냐면 수퍼리아 옥시피탈 자이러스로 가요. 예. 그 다음에 요 나온 격 메인 가지죠. 이 가지는 어디인가 잘 보세요. 이름은 진짜 다시 또 색깔 해줄게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아, 요거는 따로 색깔을 잡고 그러니까 요렇게 같은 가지입니다. 요 가지로 갔다가 요쪽을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가, 요건 어디로 갔냐면, 히포캄퍼스로 가요. 이거는 뭐 어디로 갔냐면, 파라히포캄팔로 가요. 파라히포캄팔 코텍스로 가요. 엄청나죠? 고속도로가 7개. 예. 7개요. 예. 그래서 이걸 부른 이름이, 이 하이웨이를 부른 이름이,
이게 IF, OF고, OFF. 오F, 그 다음에 OFF. 옥시프터 프론탈. 인피리어 옥시프터. 그 다음, 요게 뭐냐면, 미디얼 롱지투널 파시클루스. 예, 요거는 뭐냐면, 수프리얼 롱지투널 파시클루스 2. 요거는 수프리얼 롱지투널 파시클루스 3. 하이웨이가 일곱 개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앵글러 자이러스 39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 39번이 이렇게 브레인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앵글러 자이러스 AG고 보라단 넘버 39번입니다. 네. 요, 다 번호들이 부르다는 남바입니다. 예. 그래서 저걸 다 하시면,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야가 하는 일이 앵글러 자이러스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앵글러 자이러스. 예. 이게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meaning. 의미. semantic입니다. semantic. 시멘틱 프로세스를 해요. 단어의 의미. 시멘틱, 예. 그 다음에, 리트리블. 리트리블 팩터. 어떤 사실들을 다시 불러와요. 왜냐하면 기억을 들어가니까 기억회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제이션 오브 이벤트 사건들을 범주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attention attention to attention은 shift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shift, shift 어디로 하냐면 to relevant 이벤트예요. 관련된 사건 이벤트로 요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뭐냐면 relevant입니다. 관련되는 사건으로 관심을 돌려요. 네, 저거 동작 뻑뻑하게 잘 못하면 저거 또 스토크 돼요. 관심을 한번 못 바꿔요. 네. 자, 이 네 가지 중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해놨잖아. 요거 합쳐야 됩니다. 요거 보세요. 요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크로스로드, 소마틱, 비주얼, 오디토리. 모든 감각의 교통로요. 십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피소딕 메모리 접근한다 그랬죠? 요겁니다. 보시면 해마하고도 들어가요, 이게. 이 로또만 아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우로바디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라이팅이 일어납니다. 글자 쓰기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게 감각이냐, 운동이냐 물으면 안 돼요. 지금 다 모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9번에, 이거는 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나 하면 아우로바디 사건이 너무나 언론에 자주 나오고 그래요. 네, 이쪽이 건드리면 자극 주면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요. 예, 네, 셀프가. 그다음 옛날 회상을 다 해요. 예.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주로 뭘 하냐면 메타포로 처리해요. 은유를 써요. 오른쪽은 이것도 그래서 이 앵글러 자이러스가 라이트 오른쪽은 언어보다는 메타포를 많이 써요. 스펠링 맞나 모르겠다. 메타포.
왼쪽은 주로 언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걸 적으세요. left는 language. language인데 요게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램 수면 꿈에서 이게 아주 유니크해집니다. 꿈에서는 잘 들었어요. 이 왼쪽이 언어가 동작하지 않아요. 왼쪽이 이게 동작하지 않아요. 이게 앵글러 자리 이쪽 있는 영역이. 그래서 꿈에서는 이게 꿈에서는 주로 뭐가 동작하느냐 하면 라이트 에이지가 동작을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꿈을 이해하는데 이걸 요걸 처음에 보시면 꿈 이야기 많은 것이 저 해명이 됩니다. 꿈 미리 공부하시면 되죠. 다음에 꿈 할 때 다시 그 기억을 환기를 시킬게요. 예, 네, 꿈 때까지 들어갔네요. 자, 저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래서, 자, 한번 따라서 꿈의 해몽. 그럼 힌트를 몇 가지 드릴게요. 자, 꿈의 해몽이란 말이면 되게, 뭐, 우리 지금까지 모든 사람 꿈을 꾸면 그게 뭔지 묻잖아요. 왜 묻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뭐가 잘 모르다면 묻는 거예요. 그게 뭘 모르냐, 무슨 의미인지를 묻잖아요, 자꾸. 근데 자, 만약에 꿈이 낮 동안에 일어난처럼 일어났다면 꿈을 해몽할 필요가 없잖아요. 낮에 있는 해몽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낮에 전심을 먹었다, 낮에 누가 싸웠다, 낮에 무슨 말을 했다, 그거 해몽해봐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꿈의 내용은 우리가 꿈을 해몽하려고 그럴까요? 이게 진짜 탑다운 사고예요. 딱, 왜 꿈은 누구한테 의미를 묻지? 간단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언유. 됐죠? 언유를 섞겠다면 묻는 거예요. 너무 명하잖아요. 왜 우리가 꿈의 의미를 물을까요? 꿈이 그냥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할 것이면 그대로 해명이 되는데 꿈은 거의 다 언유를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꿈에서 오른쪽 야가 동작을 하고 왼쪽은 거의 동작을 하지 않아요. 자료가 나왔는데 예. 예, 조금 방황하다. 예.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내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 빈 공간, 이쪽에다 적겠습니다. 요, 같이 해갖고, 요거 좋겠네. 자, 그래서 브레인 전체에서, 그게 같습니다. 오늘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적을까? 요즘 쉬우면 안 되는데. 사회적, 그러니까네, 저게, 여기 위에 적겠습니다. 요, 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소셜 브레인. 네, 소셜 브레인은 크게,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크게 네 군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적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STS. 그러니까 수페리아 템포랄 설커스. 수페리아 템포랄인데, 요거 뭐가 붙나 하면 P가 붙습니다. 포스트리어. 예,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이거 그려줬잖아요. 예. D입니다. 아, 이거 구분하시되.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냐면, TPJ. 템포로 페리에탈 정션. 예.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뭐냐면, 예. 브루도마 넘버 10. 자, 마지막이 뭐냐면, 다른 게 좀 돼.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합시다. 소셜. 아, 기억나요. 맞아요. 어떻게 기억하는데는. 자, 무조건 끝. 다섯 끝. 끝이요. 무슨 끝이냐면, 소셜 브레인의 안개하기 쉽습니다. 요 끝입니다. 전두엽의 끝입니다. 예. 네. 전두엽 끝이 뭐죠? 불어넘어 10번이요. BA 10번이고, 다른 말로 이걸 전두각이라고 그래요. 예. 프론탈 폴, POLE. 자, 그 다음 어디 있죠? 척두각입니다. 예.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걸 내가 적어줬어요. 요거 있어요. 요거요. ATP요. 척두각 요게 ATP요. 안타리오 템포랄 폴입니다. ATP 적어줄게요. 이제 하나하나 다시 분석해 드릴게요. 요게, 그게 뭐냐면, 안타리오, 자주 나옵니다, 이게. 안타리오 템포랄
홀입니다. 자, 이게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자, 이쪽에 보세요. 요겁니다. 38번. 됐죠? 자, 또 소셜 브레인. 재밌지 않아요? 38번, 10번. 두 개가, 하나는 전두엽이 끝이고, 하나는 촉두엽이 끝입니다. 예. 요게 전적으로 상대방, 이게 필링하고 소셜 인터랙션을 다루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ATP라 적으면 돼요. 예. 요 네 개를 한꺼번에 암기하세요. 진짜 요거는, 자, 요게 템포로페레탈 정션, 그 유명한. 요게 뭐냐면 ATP, 안타리오 템포로 폴. 요 네 개 한꺼번에 암기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죠? STS, TPJ, 요거는 한 덩어리 동작한다. 다시 그려줄게요. 요거. 자, 그 다음 소셜 트랙. 신경 뭡니다. TRACT. 요게 지금 리뷰 논문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소셜이 중요합니다. 이게 전용 고속도로가 있어요. 주로 소셜적인 인터랙션을 다루는 신경 회로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용 신경 회로가 수퍼리아 롱지투드널 파시클러스, 그 다음에 임페리오 롱지투드널 파시클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IF, OF 이 신경로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임페리오 프론탈 프론토 옥시페토 파시클러스. 어,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가면, 이 회로, 이 회로. 이게 소셜 트랙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왜 소셜 트랙이 보세요. 이렇게 해서 47번 가잖아요? 47번이 바로 소셜 감정이 많아요. 이게 47번은 뒤집어야 보여요. 그래서 이 회로가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여섯 개인데,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자, UFO요. 혹시 아는 거, UFO. UFO입니다. 이게, 예, 웅시네이터. 따라서 웅시네이터. 예, 갈고리다발이에요, 갈고리다발. 이런 스펠링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싱글레이터요. 싱글럼. 이건 약자를 안 적습니다. 싱글럼. 싱글럼이면 뭔데? 지금 이거요, 이거. ACC 안에 가는 이 바이브가 싱글럼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전부 다 이 사회적 정서를 교환하는 신경로. 자,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안타리오 살라믹 라디에이션이요. 그게 뭔데? 이거. 요거요. 요거 이름이, 요걸 부르는 이름이 안타리오 살라믹 라디에이션이요. 이거. 이 부츠살 같은 거. 이게 안타리오 살라믹 라디에이션이고, 이게 싱글룸이요. 이 회로가. 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싱글룸이요. 요거 두 개 들어가 있잖아. 예. ATR하고 싱글로. 됐죠? 이 여섯 개. 바로, 이렇게, 자, 따라서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뭐 생각이죠. 이렇게 적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무슨 말이죠? 딱 여섯 개를 대칭으로 만들어서 요렇게 적으라는 거야. 이걸 길게 적으면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기 같은 거 해보면 아름다움이 뭔지 알아요. 막 해봐야 돼요. 예. 요거 이렇게 딱 맞추면. 그러면 아름다움이 왜 중요하냐면, 요렇게 대칭으로 만들어 놓으면 암기가 그냥 돼요. 암기가. 요것도 네 개, 내가 두 개, 두 개가 대칭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요거 이제 또 모르면 요거다가 이제 또 상세하게 요거다 적을 때는, UF는 뭐냐 하면, 다른 건 대충 알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UF는 뭐냐 하면, 웅시네이트 파시클러스요. 파시클러스. 됐죠? 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또 이런 굉장히 큰 그림이 돼요. 그리고 요걸 딱 요렇게 암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소셜. 예. 거의 다 왔어요. 예. 그 다음에.